보험료 엄청 많이 내시잖아요 지금. 그렇죠. 이게 저는 무분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. 왜냐면 지금 두 분만 해서 한 250 되는데 25만 원이 아니고요? 250이라니까. 어머님이 피보험자, 네. 그러니까 보장받는 대상자로 되어 있는 게 12건 정도로 나오고 한 달 보면 8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. 네. 어머님 혼자만 내시는 것도 4인 가족 보험료 넘어요 사실. 아버님 현황 보면은 이렇게 해서 지금 157만 원 정도 되는데 합이 얼마예요? 혹시 건강에 대해서 되게 걱정되시거나 그런 염려증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? 내력이 있으니까, 집안 내력이 있으니까, 네. 이제 암이나 폐나 이제 간에 이제 내력이 있으니까 그것도 있고. 그 다음에 제가 이제는 또 업이 네. 이제 사무기이다 보니까 네. 운전이 좀 과해요. 네. 한 1년에 거의 5만 킬로 정도 타거든요. 그래서 안전장치? 어찌 보면? 근데 저는 그 부분보다 혹시 아버님 한 명의 지인 있으세요? 지인은 아닌 거고. 지금 거래처였었어요. 거래처. 거래처였었고 네. 지금은 이제는 끊긴 상태인 거죠. 그죠. 지금. 근데 뭐냐면 계속 당하시는 느낌이에요. 제가 그분한테 전화해서 나무랬어. 네. 왜냐면 뭔가 보험이라는 거는 잘 가입을 해서 유지를 잘 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보장을 받기 위해 준비를 하는 건데 아버님 이력을 보면은 거의 1년 단위? 그리고 계속 바뀌어요. 그러면 그냥 쏟아붓는 거 아니에요? 너무 소모적인 건 아시죠? 그렇죠. 네, 거래처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앞으로 내셔야 될 금액이 3억이 넘어요. 근데 이걸 받을...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. 그래서 총 받을 수 있는 나중에 본인이 죽으면 십몇 억을 받는데요. 네?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 때마다 그 보험을 들어놨다는 생각에 그랬던 것 같아요. 사고로 뛰어들어서 죽고 싶었다는 둥, 이렇게 하고 싶었다는, 받고 싶었다는 둥, 가로등 받고 싶었다는 둥, 쉽게 말하면 떨어져 죽고 싶었다는 둥.